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뻥집입니다. 제 YT. 자, 오늘 드디어 G80 페이스리프트 위장막이 제보가 왔습니다. 위장막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부터 다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약간 살짝 좀 뒤로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자체가 기간이 조금 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출시할 기간도 살짝 뒤로 밀린, 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연기가 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드디어 공도에서 위장막이 다니죠. 제가 이 G80 페이스리프트 관련해가지고 방송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방송을 할 때마다 제가 댓글을 제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제일 많이 관건이 페이스리프트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된다고 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G80 페이스리프트의 계획은 항상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섣불리, 좀 정부가 조상님께서 한두 군데에서 온 것만 취합을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했던 것도 없지나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계약을 할 때도, 차량 계약할 때도 그렇고, 좀 약간, 혼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제가 제동하고요. 일단은 G80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차량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영상은 아니고 사진으로만 왔고요. 실제로 실물을 찾아서 또 방송을 또 하려고 합니다. 네. 네. 항상 그래 왔듯이 제가 방송을 또 하려고 해요. 일단은 G80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관련해가지고 사진을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하고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의견이 오고 갑니다. 지금 현재로도, 네, 댓글로도 의견이 많이 오고 가는 게 뭐냐면, 우선은 위장막만 봤을 때는 전혀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G80 뿐만이 아니라 GV80, 얼마 전에 저희가 리뷰를 많이 했던 GV80 페이스리프트와 그 다음에 GV80 쿠페, 네, 그런 관련도 위장막 상태로 봐서는 많이 변경된 게 없어 보이죠. 네, 근데 이 G80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거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꿈에서 본 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UI가 좀 바뀐다거나, 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자체가 UI가 좀 바뀐다거나, 그리고 외장 쪽에서 범퍼의 라인, 그 다음에 라이트의 디자인,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릴도 조금 바뀝니다. 네, 그릴 같은 경우에는 지구공처럼 비슷하게 이중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비슷한 디자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꿈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계기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현대나 제네시스나 지금 굉장히 많이, 예, 부분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UI를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깥의 외장 쪽에서 뭐 휠의 디자인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공개가 되었던, 그러니까 오늘 제보가 왔던 위장막 같은 경우에는 하위 옵션, 그러니까 완전히 하위 옵션에 들어가는 휠, 예, 그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현행 지금 G80의 하위 옵션을 휠을 보시면은 진짜 못생겼거든요. 예. 디자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휠의 디자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러분들 위장막 P1이에요. 테스트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좋은 휠을 꼽는, 물론 뭐 테스트카도 있겠지만, 예, 뭐 하위 옵션의 휠을 꼽아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차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측면, 이 왼쪽 좌우측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장막 차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필러부터 C필러까지 달라진 점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라인은 그대로 존재를 하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가 좀 달라지느냐, 사이드 리피터의 LED 밝기, 예, LED의 디자인적인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된다고 해요. 조금, 예, 꿈에서 봤습니다. 네, 변경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엔진의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을 했듯이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테스트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지금 현행 엔진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저께 저희가 소나타 행사를 갔다가 오늘 이제 가격표가 공개가 됐죠. 가격표가 공개가 되면서 2.5 터보도 또 이제 공개가 되고 했는데, 물론 이제 뭐 K5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방송을 따로 준비를 할 거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뒤에 후면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또한 마찬가지로 지구군과 거의 비슷한, 네, 라인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위장막으로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일램프나 라이트나 사이드리피터나 이제 밝기가 나오는 부분, 위장막차를 씌울 때는 천을 씌운 다음에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라이트라든가 테일램프라든가 일단은 보여줘야 되니까, 밝기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만, 살짝 보이는 부분만 보인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해당 모델이 해외에도 테스트카가 갔습니다. 꿈에서 봤는데, 조만간에 또 이제 해외 여러 자동차 유명 사이트에서 공개가 또될 거예요, 분명히. 예, 공개가 될 건데, 위장막 스파이샷이 공개가 될 건데, 일단은 제가 본 차량에 대해서는, 위장막 제보 온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게다 변경이 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머플러 팁의 디자인도 기존과 동일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듣기로는 꿈에서 본 거는 두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기존하고 비슷하지만 살짝 라인이 조금 변경된 부분과, 그 다음에 엠블럼 로고는 당연히 이제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의 그 일체형감 있는 얇은 엠블럼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뒤에 후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G80 쿠페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스포츠 버전이라 해가지고 머플러 팁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약간 다른 모델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G80 페이스리프트가 변경되는 게 많이 없는데 지금 현행도 좋은데 뭐로 바꾸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페이스리프트인데 부분 변경으로 가는 게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게 많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G70 페이스리프트 관련해서도 꿈에서 본 차가 분명히 2차인데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부분적으로 외장은 거의 비슷하지만 실내만 좀 UI가 좀 바뀐 그런 타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G80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해당 차량은 그러면 언제쯤 나오는지 출시 기준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담비랑 같이 라이브를 했습니다. 라이브를 할때 G80 관련해가지고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조금 안될것 같고, 24년으로 연기가 될것 같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꿈에서 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G80 페이스리프트가 예전에는 제가 방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댓글을 보면은 뭐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왜 나온다고 하느냐, 그리고 뭐 계획도 없다, 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근데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위장막 상태의 차량이 보여야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셔야, 그리고 뉴스 언론 보도를 또 보셔야 또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답변이라든가 반박은 안 드렸는데, 일단은 실제적으로 위장막차가 다니잖아요. 다닌다는 거는 나온다는 거거든요. 조만간에 뭐 EV6도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모델들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예전 같았으면은 페이스리프트라 하면은 이 부분 변경이 아니라 거의 뭐 풀체인지급으로 많이 변경이 됐는데, 예산도 그렇고, 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추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G80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뭐 주요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뭐 반자율 중에 뭐 3단계가 또 들어가느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실 것 같은데, 꿈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면 그 시기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EV9도 마찬가지고 시기가 딱 맞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V9에 들어가는데 제네시스 라인에
HDP 3단계가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위장막차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또 전달을 해드리고자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위장막차량이라든가 뭐 좀 이렇게 제보 해주실 게 있으시면은 제 아래 더보기란에 인스타 아이디랑 다 알려드릴 테니까 D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G80 페이스부트 제보해주신 각 구독자님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담비 없이 했습니다. 들어가세요.